나와. 팟. 오랜만에 봄 패션 룩북으로 돌아왔어요. 날씨가 확 따뜻해진 만큼 봄 느낌 충만한 파스텔 컬러를 활용한 착장들이에요. 보기엔 너무 예쁘지만 컬러 매치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유용한 영상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룩은 파스텔 자켓을 활용한 룩이에요. 먼저 화이트 원피스에 화이트 구두를 매치해 깨끗한 베이스를 준비합니다. 이 원피스는 카라와 작은 단추들이 장착된 셔츠 원피스인데요. 허리에 고무줄 밴딩이 짱짱하게 들어있어 진짜 편해요. 치마 안에 속치마도 붙어있어 하나만 입어도 붙일 염려가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에 봄에 아주 찰떡인 화이트 톤의 슬링백 플래시줄을 매치해봤어요. 앞코가 스퀘어 라인인 것도 그렇고 링클 디테일이 정말 예쁜 신발이에요. 굽도 2.5cm에 스트랩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 신고 벗기도 아주 편하고요. 셔츠 원피스랑 이 슬링백 플랫도 둘 다 캐주얼하면서도 적당히 페미닌한 무드를 살려주는 아이템들이에요. 여기에 또 개나리가 연상되는 겨자색의 라운드백을 매줬는데요. 스트랩도 두껍고 전체적인 라인이 굉장히 심플한 백인데 이렇게 올 화이트로 입었을 땐 크로스로 매서 앞쪽에 색감을 넣어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사실 깨끗한 화이트 룩엔 뭘 입어도 예쁘지만 전 루즈한 핏에 살짝 톤다운된 하늘색 자켓을 걸쳐봤어요. 골반까지 내려오는 조금 긴 기장감에 볼드한 단추가 달려있는 투버튼 자켓인데 전 안 잠그는 게 더 멋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와 이너에 다 카라가 있을 땐 너무 딱딱한 느낌이 싫어서 전 이너는 접어입는 편이에요. 봄 하면 생각나는 화이트 원피스에 파스텔 색감의 조금은 루즈한 자켓을 걸쳐주면 어렵지 않게 룩을 완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톡톡 튀는 컬러감의 백까지 매주면 끝! 다음 룩은 색감을 여기저기 많이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하는 착장이에요.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스카이 블루색 롱스커트가 돋보이는 룩인데요. 상대적으로 상의는 디테일이 없고 기본 중에 기본 컬러와 핏인 블랙 긴 티를 매치했어요. 룩북에서도 많이 등장하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하늘색인데요. 일자로 툭 떨어지는 깔끔한 핏이지만 치마 뒤에 트임이 있어 조금 더 특별한 롱스커트입니다. 허리 밴딩이 들어가 있어 더 편하고 허리 부분에 들뜸 현상이 없어 라인을 잘 잡아줘서 좋더라고요. 신발과 백까지 모두 블랙으로 맞춰주면 파스텔 특유의 느낌을 조금은 눌러주며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아코디언 스타일의 스퀘어 백은 여기저기 매치하기 아주 편한데요. 라인이 확실하게 잡힌 백이라 클래식하면서도 이런 롱스커트에 특히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착장이 모두 딱 떨어지는 핏이라 신발만큼은 좀 더 귀여운 느낌이 연출되는 메리제인 로퍼를 신었어요. 신발이 푹신해서 착화감도 좋고 발등의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긴 한데 발등이 높지 않은 제 발에도 너무 타이트하게 느껴져서 한 사이즈 크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만 딱 입고 나가도 사실 너무 예쁘지만 이 위에 화이트 숏자켓까지 걸쳐주면 신경 쓴 듯한 오피스룩 느낌도 나면서 블랙은 화이트룩이라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에이블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옷 중에 하나인 화이트 자켓인데요. 딱 떨어지는 깔끔한 디자인에 패턴까지 고급스러워서 어떤 룩이 매치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게다가 뒤가 살짝 뜨는 핏이라 옆라인이 더 매력적인 옷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숏자켓도 단추를 잠그지 않고 걸쳐주는 게 특유의 정사각형 핏을 더 잘 살려줘서 예뻤고요. 그 어떤 파스텔 스커트나 바지와도 잘 어울리는 흰색 자켓이라 이건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강추!
세 번째 룩은 제가 지난 가을 룩북에서도 연출했던 가장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청바지와 트렌치코트 조합인데요. 먼저 이너로 몸에 조금 핏되는 펀칭 패턴의 라임 가디건을 입었어요. 색감도 색감이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간 펀칭 디테일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옷입니다. 넥라인도 넓게 파여 있어서 루즈한 핏의 청바지랑 입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조금 넉넉한 핏의 청바지를 매치했는데 봄에 아주 찰떡인 예쁜 연청 색감이에요. 밑단은 롤업해주는 게 뭔가 무심한 듯 예뻐 보여서 두 번 접었고요. 여기에 너무 예쁜 올리브 색상의 블로퍼와 백을 매치했어요. 이 블로퍼 진짜 신고 다니기도 편하고 우선 어디에나 잘 어울릴 색상이라 요즘 정말 애용 중입니다. 이 올리브색의 토트백도 가볍고 예쁘고 감성있고 그냥 다 하는 앤데요. 톤 다운된 색감이라 그 어떤 파스텔 계열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나 오늘같이 따뜻한 아우터에 이런 비슷한 톤의 아이템들을 매치해주면 더 부드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봄에 안 입어주면 또 아쉬운 얇은 트렌치코트를 걸쳐봤는데요. 색감도 옅은 아이보리색의 얇은 소재라 지금 계절에 입기 딱입니다. 이너와 아이템 모두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맞춰주면 봄에 찰떡인 꾸안꾸 트렌치코트 코디법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하의는 무채색, 그리고 상의의 파스텔 색감을 잔뜩 끼얹은 룩이에요. 잔잔한 펀칭 디테일에 얇은 라벤더 컬러의 티셔츠인데요. 입었을 때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파스텔 계열의 이너티를 입을 땐 조금은 비슷한 계열이거나 아예 톤온톤의 파스텔 숏자켓으로 매치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민트 색감에 딱 떨어지는 자켓을 입었는데요. 전 뭔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을 땐 이렇게 어깨뽕이 낭낭한 핏을 매치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켓과 티셔츠 둘 다 패턴이 없는 단색의 옷들이기 때문에 스커트는 무채색이 돼 프린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골라 룩이 심심해 보이지 않게 매치해봤어요. 허리에 밴딩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착용감이 엄청 편하고 흔하지 않은 패턴이라 소장가치가 높은 스커트입니다. 기장감도 적당해서 다리가 딱 예뻐 보이는 핏이고요. 여기에 아까 그 메리제인 루퍼를 신어주고 화이트 백을 들어봤는데요. 파스텔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화이트 톤이면서도 하체 쪽에 어두운 색들을 입다 보니 포인트 돼서 더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파스텔 컬러 두 개를 겹쳐도 충분히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겠죠? 마지막 룩은 이번 룩북 중에 가장 톡톡 튀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봄 착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잔잔한 플라워 패턴과 셔링 디테일의 이 옐로우 크롭 블라우스는 하나만 입어도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옷의 중앙부와 소매 끝단에 셔링이 밴딩 형태로 잡혀 있어서 살랑살랑 여리여리한 무드를 연출해주는 옷입니다. 여기에 흰색 일자핏 진까지 더해주면 봄나들이 나갈 때 정말 제격이겠다 하고 바로 코디한 룩이었어요. 허벅지는 조금 붓지만 아래는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인데요. 이런 화이트 톤은 사실 하나 있으면 주구장창 써먹기 좋은 템이죠. 전 여기에 구두를 완전 다른 톤의 블루 슬링백 힐을 매치해봤는데요. 아까 슬링백 플랫슈즈랑 같은 디자인에 7cm 굽만 추가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인 톤과 완전 다른 컬러와 느낌의 아이템을 포인트로 넣어주면 더 특별하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의 파스텔 색감 패션 룩북을 모두 다 끝이 났는데요. 지금 엄청 더워요. 오랜만에 룩북 영상이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벤트를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에이블리 측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블리에서 쇼핑을 하실 때 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더보기란에도 적어놓을게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껏 봄나들이도 못 가는데 제 영상 보면서 조금이나마 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또 우린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